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쇼케이스가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늘 하던 잼소리 특집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일스톤과 다르게 오프라인 쇼케이스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뭔가 큰 것이 오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응원봉을 주는 것을 보면 오프라인 쇼케이스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넥스트 문구를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대놓고 세 번째 6차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마스터리 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뭔가 메이플 월드와 그란디스 월드 쪽에서 빛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메커니즘의 스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대신이 스토리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속성이나 소속에 맞는 고대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뭔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년 만에 나오는 오프라인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 번째 마스터리 코어만 나오면 그냥 창섭형이 노래를 부르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마스터리 코어로 낼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직업이 주력 보스 스킬이 6차 마스터리 코어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추가하려면 새롭게 스킬을 만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5차 스킬을 추가로 공급할 수도 있지만 그건 조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세 번째 마스터리 코어는 완전히 새로운 스킬을 지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솔 야누스로 사냥의 평준화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사냥 스킬을 마스터리 코어화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편한 것은 하이퍼 스킬처럼 대충 추가타 패시브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강원기 시대랑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여름방학에 안 내고 뭐하러 지금 내냐 같은 사람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꿔왔던 다음으로라는 슬로건이 있어서 뭔가 기대감을 더 부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1년 만에 나오는 6차 스킬이 단순하게 패시브 형식으로 추가되면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스토리와 결합되는 것이니까 고대신의 힘을 활용한다는 메커니즘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예전의 5차 신규 스킬 출시처럼 완전히 새로운 6차만의 기본 스킬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규 오리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뜬금포로 아즈모스 협곡이 정상화됐습니다. 사실 뭔가 엄청난 피드백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기존을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굳이 겨울방학 전에 너프 아닌 너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학 때 임팩트 있는 딜적인 뭔가가 나온다는 떡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딜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은 누가 뭐래도 오리진 스킬이기 때문에 오리진 스킬의 출시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행복 회로로 보면 오리진 스킬이 출시지만 쇼케 티저만 보면 세 번째 마스터리 코어가 유력해 보입니다. 리마스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이저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글자의 모습은 카이저 스킬이 아니라 이전 화면에서 단풍이 피 터지는 모션이 보이는 거라서 카이저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저가 리마스터 된다면 엠버처럼 내년 10월쯤에 아무것도 없을 때 리마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리마스터를 이상하게 하다가 호되게 당하셨기 때문에 신규 유입을 위해서라도 리마스터는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캐 출시가 유력할 것 같은데요. 신캐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은 프리머시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엠블렘이 티저에 나온 글자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프리머시 신규 직업의 출시가 아닐까 합니다. 스토리상에도 프리머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한 스토리 라인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나오게 되면 레지스탕스랑 분위기가 비슷해서 기존 레지스탕스 직업들이 또다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지스탕스나 다른 직업들이 단점들을 개선시킨 버전 2가 신규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리가 많이 나 있는 레지스탕스 친구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리머시 컨셉이 군인이기 때문에 뭔가 메이플에서는 보기 힘든 총잡이 캐릭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격총 비슷한 이런 컨셉으로 나오면 스타일리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총 컨셉이라면 덱스 캐릭터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굳이 총 캐릭터로 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신캐들 중에서 대부분 전사 캐릭터들이 인기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굳이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전사가 아닌 다른 캐릭터들이 나올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프리머시가 나온 것을 보면 여름방학 이전부터 이미 준비
준비된 신캐릭터일 수 있습니다. 뭔가 여름방학의 힘을 잔뜩 뺏고 쉬어간다는 의미가 많이 컸기 때문에 아란과 은월도 급하게 리마스터가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불순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신규 캐릭터가 유입에는 확실한 소구점을 보여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리머시도 좋지만 뭔가 데슬처럼 제른에게 변절하는 그런 류의 캐릭터들도 만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섭시대로 들어오면서 지난 여름방학부터 쇼케이스 이름이 떡밥이 아닌 답정너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리부트 월드가 삭제되고 새로운 서버명을 받을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진짜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음이라는 뜻인지 정말 많이 무서워지는 다음입니다. 큐브 삭제처럼 진짜 예상이 안 가는 정상화 디렉터가 신창섭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잼소리 특집입니다. 뭔가 지금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전 서버 통합 콘텐츠의 출시입니다. 보시면 서버가 인기 서버는 사람이 많고 그렇지 않은 서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스 매칭이나 이런 시스템이 전 서버 통합으로 나온다면 모두가 같이 콘텐츠를 즐기는 우리가 꿈꾸는 다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자본분이나 특히 림보를 노리는 분들은 서버 내 고자본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버 선택이 무척 중요합니다. 요즘 게임과 다르게 서버가 다르면 컨텐츠를 같이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서버 내 매칭이 은근히 올드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진행된 대규모 스트리머 컨텐츠였던 춘자 게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서버가 아니면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규모 컨텐츠를 만들기가 많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사람 성향상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만들어둔 캐릭터가 애정이 있어서 다른 서버에 캐릭터를 만들기가 힘든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스 매칭 정도는 서버 통합이 나오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카니아가 아닌 분들이랑도 재미가 익스트림 몬스터파크를 할 수 있고 기회가 되면 검은 마법사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이 서버의 매칭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경매장 통합은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이번에 아즈모스만 나와도 맵고 경제 관리가 빡세서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경매장 통합은 창섭형이 한 번만 더 마음을 먹으면 될 것 같지만 재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스 컨텐츠 매칭 정도는 서버 통합이 이제는 나올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유저끼리 너무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저들 중 그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싸움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키워드는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여름방학처럼 하이퍼 버닝, 아이템 버닝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아이템 버닝은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던져보면 하이퍼 버닝의 레벨도 270까지 진행되는 식으로 파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일본 메이플에서 나왔듯이 260레벨 점핑권 같은 것도 수입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무엇이 되든지 다음 주 7일이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쇼케이스 잼소리 특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